토요일 아침은 호떡튀 샐러드랑 두부 조금 먹을까? 금요일 아침에는 밥을 좀 주고 싶어. 볶음밥. 이번 주는 다 담그는 거야? 파인애플 안 먹어? 진짜 이거 먹는다고? 근데 어떻게 까먹는 거야? 나도 잘 몰라. 파인애플 사보는 거 태어나 처음인 거 같아. 맨날 저 아저씨들이 샐러드잖아. 맞아. 아, 술집 너무 많이 다녔네. 이거를 닭한테 서비스를 했다는 건가? 닭한테 해줬다고. 이 목욕을? 어. 흑대도 마련해주고? 어. 그래, 줘. 마켓컬리에서 살걸, 그 동물복지우유. 얘들 많이 뭘 해줬어? 넓은 초지와 방목장 이런 거. 그래? 쾌적한 축구. 그래? 다 된 것 같네요. 자, 오늘부터 저는 NK재미씬의 부서진 돼지 3부작을 읽을 겁니다.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들었었어요. 하울 했을 때. 이거 한 편 한 편 다 각자 매년 휴고상을 수상했다고. 이렇게 같은 작품으로 3년 연속 휴고상을 수상한 작가는 제가 알기로는 NK재미씬이 유일하거든요. 더군다나 장르가 SF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작품이에요. 사실 지금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다섯 번째 계절, 이거는 제가 한 200페이지 정도 읽은 상태입니다. 이게 SF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SF 안에서도 장르가 되게 다양하게 나뉘거든요. 저는 스페이스 오페라도 되게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진짜 사이언스에 초점이 맞춰진, 그래서 뭔가 과학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SF를 좋아하는데, 이 재미씬의 부서진 돼지 3부작은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이더라고요. 제가 SF 중에서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장르가 바로 그 장르인데 그래도 200페이지까지 읽어본 결과 제가 최근에 읽었던 판타지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재밌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첫 페이지를 피면 이렇게 지도 한 장이 나옵니다. 어떤 대륙의 지도인데 이 아래 보시면 고요 대륙이라고 써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고요 대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선이 있죠. 제 생각에 이거는 조산대를 표시한 선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요 대륙이 엄청나게 활발한 지질 활동을 하는 그런 대륙이거든요. 그 지질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로진이라는 종족 때문입니다. 오로진이라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산력을 갖고 태어나요. 조산술. 땅을 움직이는. 여기에서 조금 유치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컨셉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땅의 기운을 받아서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본능적으로 타고납니다. 그 능력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또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할 수 없는 신생아 때부터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면은 이 마을 전체가 지진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은 오로진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거의 악마시 하다시피 해요. 심지어 고요 대륙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학교에서 이 오리진의 능력으로 인한 재앙의 역사를 배우고 그 재앙이 닥쳐왔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어떤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 돌의 가르침을 어릴 때 학습을 하는 거죠. 능력치가 엄청 높은 오로진이 너무 빡쳐가지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있는 힘껏 땅을 움직인다면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동반되거든요.
물론 지진도 무섭기는 하지만 화산이 한번 세게 크게 터지면 폼페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으면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 상태가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종의 빙하기가 오는 거죠. 작물들은 당연히 키울 수 없고 야생동물들도 뭐 풀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못 버티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요 시기 오로진이 엄청나게 큰 조산활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요 시기를 바로 다섯 번째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돌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이 다섯 번째 계절을 어떻게 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한 번을 버티기도 어려운 다섯 번째 계절을 무려 일곱 번이나 버틴 제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산재 제국이에요. 이 제국에서는 오로진의 능력이 이렇게 아무 때나 발현이 되면 이 능력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위험해진다 라는 생각 때문에 수호자라는 것을 만듭니다. 수호자는 오로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람만 붙여두면 이게 통제가 되겠어요? 오로진들끼리만 모아두는 그런 마을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로진들이 살아요. 당연히 감시와 통제 하에 살겠죠. 이게 기본 설정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오로진의 능력을 설명하는 그 페이지를 읽을 때 아니 조산술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어떡하지 마 이랬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짜파게티. 제가 오늘 늦게까지 책을 읽을 거거든요. 야식입니다. 맛있겠다! 먹어봐. 이게 뭐랬지? 복자면? 짜슐랭. 짜슐랭? 내가 어릴 때 먹던 짜파게티 맛에 제일 가까운 거 같아. 지금 얼마나 익었어? 지금 300페이지 좀 넘게? 근데 이제 알았어. 뭐를? 지금 이게 시간이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맨 처음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작가가 너는 이 사람이다 라고 독자들한테 등장인물을 부여하잖아. 맞아. 그 이 사람을 따라가라. 결국 이 사람 얘기가 될 테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남편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오로진이라고 죽이고 맞아. 딸도 데리고 떠나잖아. 그게 제일 최신 이야기야. 그럼 나머지 얘기들은 다 옛날 얘기들이야? 옛날 얘기들이야. 아 복잡하겠다. 복잡하더라. 아직 세계관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가 이렇게 꼬여있으면. 근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 트릴로지의 첫 편이 재밌으면 너무 행복하잖아. 맞아. 뒤에 두 개만 더 남아있으니까. 근데 첫 편이 재미없어 버리면 그치 못 읽지. 그거만큼 힘든 건 없지. 약간 헝거게임 분위기 비슷해. 내가 헝거게임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느낌상 첫 100페이지에서 이탈률이 90% 될 것 같긴 해. 나처럼? 아니 나도 궁금해서 계속 읽고 있긴 했어. 근데 내가 88페이지까지 읽었거든. 밥을 먹으려고 이제 책을 잠시 덮었지. 그리고 다시 손이 안 가더라. 첫 150페이지까지는 논스톱으로 읽어야 맞아, 돼. 맞아. 쭉 달려야 돼. 중간에 멈추면 다시 자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귀염둥이 파인애플. 예쁘게 생겼다. 이뻤어. 와, 단내 장난 아니야 지금. 와. 일단 하나 먹어볼까?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되게 잘 잘랐다. 이제 새벽에도 걱정 없겠지? 맞아. 어제 자기 전에 부서진 돼지 3부작 첫 번째 편 다섯 번째 계절 다 읽고 잤습니다. 아, 마지막에는 너무 졸려가지고 막 상모를 돌리면서 아, 1편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2편도 기대가 됐고. 재밌었다고? 응. 졸았다가 그래 재미없는 줄 알았어. 4시까지 읽다 잤으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외출을 하거든요. 사촌동생이 놀러왔어요. 임신한 사촌동생이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재밌게 놀아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박이야. 찍고 있어. 진짜? 찍어도 언니? 돼? 어, 괜찮아. 언니 선물 사왔어. 뭐하러? 왜 선물을 네가 왜 사와? 언니 집에 놀러 왔으니까 언니 형부랑 어. 술 좋아서 그래서 와인 사왔어. 일단 내가 생각한 거는 파라다이스 호텔에 뷔페가 있고 파라다이스 호텔에 이탈리안 요리가 있어. 어, 돼지갈비집이 있고 그리고 짬뽕 순두부집이 있어. 아, 어려워. 나 순두부 먹을래. 아, 짬뽕 순두부 먹어볼래? 어. 먹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응. 아, 그래. 응. 그래, 가지. 거기로 가자. 우리 엄마는 나 임신했을 때 딸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그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가지고 진짜? 아, 딸기를 비싸잖아. 그래서 사놨는데 아빠가 딸기를 다 먹고 말했다. 누가 사왔는데 이거를 혼자 그냥 다 먹었다고? 응. 어, 진짜 무슨 아트같이 해주셨네. 고기 너무 적게 주신 거 아닌가? 와인으로 타이밍을 피노누아라고? 어? 맛있게 어? 생겼어. 아, 나는 약간 바디감이 무거운 걸 별로 좋아해서. 좋아 좋아. 적당한 적당한 게 최고 좋지. 맛있을 것 같아. 친구이는데? 저는 샤워를 너무 하고 싶은데 샤워를 하면 토하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이면 토를 하니까. 아예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네, 진짜. 막 움직이기만 해도 토를 하고 막 그냥 몸에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만 목소리만 내도 토 나올 정도니까. 며느리도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 고생했지. 진짜 이건 제가 버틴 게 아니라 남편이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남편이 다 해주니까. 지나가지. 아, 안 그랬으면은 다시 오진 않겠지. 아, 근데 어떤 산모들은 막달쯤에 또 오는 산모. 아, 말도 안 돼. 막달에 왜 와? 아, 짜증나 진짜. 두 분이 있었던 줄. 아니 근데 너무 화나잖아. 그러니까. 아, 너무 웃겨 진짜. 사촌 동생은 이제 갔고요. 저는 오벨리스크의 문 시작할 겁니다. 아직까지 이야기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아리송한 느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떡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떡밥을 여기에서 풀어줄지 모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떡밥들을 3권까지 몽땅 잘 회수를 하면 아 이건 진짜 대작 인정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네, 오벨리스크의 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너무 잘했어요. 시간은 4시 55분 거의 5시인데요 오벨리스크의 문 다 읽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절이 다 읽는데 한 12시간 걸렸어요. 단어들도 좀 많이 생소하고 중간중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가지고 많이 걸렸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더 빨리 읽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거의 한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세계관이 두 번째 소설에서도 확확 확장이 돼가지고 약간 지루해질 때쯤이면 새로운 정보, 지루해지려고 하면 새로운 떡밥 이렇게 나오니까 뭐 중간에 끊고 쉬거나 이렇게 할 새가 없었어요. 약간 헝거게임 같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책을 다 읽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거대한 시스템을 또 불합리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내용일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이더라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 근데 이거를 마지막 한 권 남았는데 그 한 권에서 정리를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떤 결말이 되겠다는 그냥 대충 예상이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데 그냥 그 결말만 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떡밥 정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되면서도 지금까지 너무 잘 써줘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자야 될 것 같네요. 내일 봬요. 내일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목소리 다 갔다. 뭐 만드는 거예요? 어묵볶음이요. 어묵볶음? 제일 좋아하는 거네. 네, 너무 오랫동안 안 해줬지. 당근같이 길쭉한 거, 오이같이 길쭉한 거는 채 써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기왕 채 써는 김에 어떻게 하는 건가? 요 단면이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길게 길게 썰어야 되잖아요, 채 써는 거는. 맞아. 그래서 어슷어슷 썰어줘야 돼 먼저.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영상이 끊겨서 놀라셨을 텐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29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막까지 다 달아서 완성을 하고 내보내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컴퓨터에 용량이 없어서 원본을 지우거든요. 근데 자꾸 안 올라가서 이상하게 올라가서 19분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뒤편이 아예 내보내기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본이 절반이 날아간 거죠. 지금 업로드까지 2시간 남았는데 저한테는 원본 파일도 없고 지금 약간 멘붕 상태예요.
막 울고 싶은데 뭐 운다고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얼른 다시 찍어서 이어 붙여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게 부서진 돼지 3부작의 마지막 3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떡밥을 앞에서 막 다 던져주고서 뒤에 갑자기 결말을 마무리 지어버리는, 그렇다고 떡밥을 아예 회수를 다 안 한 거는 아닌데 세계관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자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좀 짧게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오로진이라고 학대를 받아온 아이가 좋은 선배이자 스승이자 애인을 만나서 성장하고, 유례 없는 대재앙의 계절이 도래했을 때 본인을 희생해가면서 인류를 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1, 2권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3권에서 약간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준다면 너무 좋은 작품이 되었을 것 같은데, 3권에서도 그 아쉬운 점을 반복하거든요. 게다가 세계관을 한 번 더 확장을 시켜요. 전개는 느린데 세계관은 너무 방대해져 있고, 이야기의 구조는 A 이야기를 했다가 B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A 이야기를 했다가, 이거를 굉장히 짧게 자주 반복을 해요. 그렇게 산만한 구조를 이 트릴로지 내내 반복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3권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극도의 피로도가 몰려오더라고요. 떡밥 회수도 디테일하지 못하고 약간 어물쩡 흘러 넘어간 것들도 많고요. 읽으면서 약간 해리포터랑 헝거게임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작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 너무 별로라서 읽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저의 평가는 진짜 딱 중간입니다. 중간. 제가 3권을 읽는데도 한 6, 7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실 계획이라면 저처럼 내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신다면 아마 저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내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결말은 너무 좋은데 디테일이 좀 아쉬운 그런 작품이었네요. 번역도 물론 이게 새로운 개념과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라 어떤 부분에서는 초월 번역도 필요했겠지만, 어쨌든 독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쭉 술술 읽히는 그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은 번역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부서진 멘탈을 챙기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또 이런 게 주 2회 영상의 묘미겠죠?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래서재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